펄짝펄짝 개구리. 반짝이는 연못가에 개구리 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어요. 그 가운데 유달리 걱정을 많이 하는 알이 있었죠. 그 알의 이름은 왕눈이에요. 큰 눈 때문에 호기심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래요. 왕눈이는 항상 걱정이 많아요. 멀리서 펄짝펄짝 뛰어오는 엄마에게 소리쳤어요. 엄마! 왜 나는 엄마처럼 길고 예쁜 다리가 없어요? 왜 나는 개굴개굴 노래할 수 없어요? 왜 나는 높이 뛸 수 없는 거예요? 하고 한숨을 푹 쉬었어요. 걱정하는 왕눈이를 보고 엄마는 말했어요. 왕눈아, 걱정 말거라. 새밤 지나고 나면 뒷다리가 쏙 하고 나오고 또 새밤을 자고 나면 앞다리가 쏙 하고 나오게 된단다. 그러면 그 튼튼한 다리로 멀리 뛸 수도 있고 친구들과 함께 개굴개굴 신나게 노래할 수도 있단다. 그 말을 들은 왕눈이는 방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알에서 부화한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기까지는 약 4개월의 시간이 걸린답니다. 그 과정을 지금부터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엄마 개구리가 알을 낳으면 알 속에서 눈과 입도 생기고 꼬리도 생긴답니다. 보통 7일이 지나면 올챙이가 알 껍질을 뚫고 나오게 됩니다. 올챙이가 점점 자라게 되면 앞다리와 뒷다리가 나오는데 둘 중 무엇이 먼저 생길까요? 바로 뒷다리예요. 꼬리로 헤엄치던 올챙이가 한 달 정도 자라면 뒷다리가 나오게 되고 또 한 달 정도 자라면 앞다리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부터 살랑살랑 움직이던 꼬리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고 몸의 색도 변한답니다. 그렇게 25일 정도가 지나면 마침내 개구리가 된답니다. 튼튼한 앞다리와 뒷다리를 가졌기 때문에 폴짝폴짝 뛰기도 하고 엄마 아빠를 닮은 큰 목청을 가졌기 때문에 개굴개굴하고 큰 소리로 노래도 한답니다. 펄짝펄짝 귀여운 내 친구 개구리의 모습을 감상해 보아요.